그래,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해야지. 할 거야. 군지한테 뺏긴 내 인생 반드시 돌려받고 말겠어. 엄마, 나도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겠어.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랫동안 무리하게 살았던 것 같아. 일하고 싶어. 그래도 되지? 그럼 되고 말고. 잘 생각했다. 그럼 뭐 하고 싶어? 전시회를 목표로 그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? 아니, 엄마가 일하던 민뷰티샵 경영할래. 그 샵 나 줘. 엄마 딸은 난데 당연히 내가 엄마 샵 물려받아야지. 소희야, 하지만 그 샵은 이미 은재한테. 그 은재가 뭔데 엄마 샵을 물려받아? 내가 죽었으면 모를까? 다시 살아 돌아온 이상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돼. 내일부터 민비티샵 사장은 나야. 소희야, 엄마가 부탁할게. 은재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친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물러나게 할 수 없어. 엄마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하면 돼. 엄마 그냥 조용히 내 엄마 자리만 지켜줘. 좋아, 그럼 엄마랑 같이 병원부터 가자. 지금 네 상태를 알아야 엄마가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? 근데 나 언제 데려갈 거예요? 은지 오빠가 우리 오빠한테 그랬잖아요. 나 데리고 살 거라고. 일단 짐부터 싸놓을까요? 정말 나랑 같이 살 거예요? 나란 놈이랑 같이 살아도 후회 안 해요? 후회를 왜 해요?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데. 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. 돈이야. 짬뽕 한 그릇 사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. 백은 별로 필요 없어요. 백 들고 나갈 일도 별로 없고. 정 필요하면 갈치한테 빌려달라고 하죠 뭐. 아니 저 급백이 아니라. 와! 대박이에요! 은지 오빠 안 다쳤어요? 아니 미련하게 안 피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다쳤으면 어떡하려고. 은지 오빠 머리를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요? 은지 오빠 다치면 안 되잖아요. 아, 자기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요. 나는 남잔데 고모님이 나 대신 다친다는 게 말이 돼요? 은지 오빠 지난번에 차 왔을 때 나 구해줬잖아요. 반푼이는 좋아하는 사람 다쳐도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? 야! 어떤 의미가 떨어뜨렸어? 당장 자려오지 못해? 은지 오빠 다칠 뻔했잖아! 아이 참, 쪽팔리게 왜 그래요? 아이, 안 다쳤으면 됐잖아요. 얼른 가요. 정 회장님 서랍에 남아있던 내용물입니다. 무슨 일이죠? 오늘 회장실 소독하는 날인데요. 아, 참 그랬죠. 근데 지금껏 이 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? 숨기고 싶었던 기억일 텐데. 우리 언약식 반지를 왜 아직 버리지 못한 거죠? 버린 줄 알았는데 서랍 속에 처박아둔 모양이구만. 뭐 지금이라도 뭐 강강 속에다 던져버리면 그만이지. 어? 오빠 지금 집에 가는 거야? 어 그래. 하늘이 너 아직까지 집에 안 갔어? 어? 더 이상 내 동생 마음 흔들어 놓지 마. 괜히 헛된 꿈 주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. 자네 집안이라면 뼛속까지 갈아먹어도 시원치가 않아. 저희 집하고 관계 때문에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하늘이가 원해도 이제 내가 안 돼. 양심도 죄책감도 없는 이 원수의 집구석으로 내 동생 못 보내. 하늘아 가자.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. 오빠 손 아파 이거 나. 아 오빠. 결혼. 그래. 나지껏 하지 뭐.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한 여자를 기다리게 해. 오빠 은재가 수빈이 다치게 해서 은재 오빠까지 미운 거야?
그러지 마. 은재 오빠는 잘못 없잖아. 이제 은재에겐 입 밖에 꺼내지도 마. 그 독한 피가 흐른 집구석은 이제 다 원수야. 오빠 그러지 마. 오빠도 은재 오빠 좋아했잖아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오빠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무슨 반지야?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버려. 버리긴 왜 버려? 아주 예쁜데. 어디 봐. 와! 딱 맞는다. 오빠 이거 놔주라. 나 가져도 돼? 그래, 그럼 저 하늘이 네가 가지고 있어. 그 반지 하늘이 네 엄마 반지야. 어? 진짜야? 이게 엄마 반지라고? 와, 신난다.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진작 주지. 그럼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봤을 텐데. 야.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? 많이 안 좋습니다. 불안 증세도 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음과 연관이라고 생각하고요. 약물과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네요. 언젠가 꼭 나을 수 있겠죠? 그렇죠, 선생님? 당연히 그래야죠.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돌봐주는 게 중요합니다. 절대 자극시키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. 이제 다 낫대지? 집에 오니까 나쁜 생각 안 들고 좋아졌다니까. 그래, 약만 잘 먹으면 금방 다 낫대. 얼른 집에 가자. 오빠 저녁 준비해야 돼. 왜 이렇게 못 먹어요?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불렀는데. 혹시 소희가 또 무슨 말을 했어요? 아니에요, 그런 거 없어요. 만일 소희가 또 상처 주는 말 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. 소희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고 지금은 어린애처럼 자기 감정밖에 몰라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. 바보같이 다른 사람 때문에 건우 씨 포기하겠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. 고마워요. 이제야 은재 씨다워요.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은재 씨 인생 바꾸지 말아요. 자, 어서 먹어요. 아, 내가 먹여줄게요. 자, 아. 언제 고개 땅 무서 찾았대는데 진짜인지 또 거짓말을 치는 건지 헷갈려 죽겠대니까. 은재가 그래요? 땅 무서 찾았다고? 글쎄, 전화까지 해서 그러더라니까. 은재가 찾았다고 하면 찾은 게 맞겠죠? 그러면 수빈이 저렇게 밀친 범인도 은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. 혹시 애리 너 우리 수빈이 저렇게 만든 사람이 너 아니야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? 당신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하루 종일 나가서서 손님들 비유 맞추고 왔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가 범인이냐고요? 나도 더 이상 못 참아요. 뇌도 없는 버러지도 아니고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 집에 붙어 살 순 없다고요. 너는 왜 또 입을 내려서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려? 어쨌든 애리 덕분에 사과 쪼가리라도 얻어먹고 있잖아. 오빠가 들어가서 미안하다 그래. 요즘 니네 엄마 우리 가족 위해서 애쓰는 거 사실이잖아. 우와, 이제 너까지 넘어갔냐? 과수원을 통째로 받은 것도 아니고 꼴랑 사과 하나에 온 식구가 신혜리 편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? 땅 문서 우리 손에 아직 들어온 거 아니잖아. 그러기 전까지는 나 은재 언니 절대 못 믿어. 나 이렇게 깜깜한 절망 속에 밀어넣고 입한국에 결혼까지 하려던 여자야. 어떡하지? 그 은재가 사찰절 찾아가면 내가 땅 문서를 넘긴 걸로 알게 될 테고, 그럼 수빈 아가씨를 미친 범인은 나로 밝혀질 텐데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돼. 민소희, 뭐 하고 있어? 빨리 내 손을 잡으란 말이야, 빨리. 소희야, 그만하고 앉아. 엄마가 해줄게. 그동안 맛있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너 먹이고 싶었었는 줄 알아? 싫어, 내가 할 거야. 건우 오빠 내가 만든 계란말이 좋아하잖아. 밖에서 먹고 왔어도 내가 차려놨다고 하면 또 맛있게 먹어줬단 말이야. 오빠 오면 기다렸다 같이 먹어야지. 다녀왔습니다. 오빠 왔어? 얼른 여기 앉아. 내가 오빠 위해서 반찬 많이 했다? 날치알 계란말이랑 매운탕도 끓여놨어. 어때? 맛있겠지? 은재 씨랑 밥 먹었어. 들어가 쉴게요. 거기서! 내가 얼마 만에 차
칸이 밥상인데 그걸 거절해? 오빠 정말 이렇게 변한 거야? 떼쓰지 마. 어리광 부릴 나이 아니야.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말한 것뿐이야. 놔주세요 언니. 언제까지 그 음성 다 받아줄 수 없어요. 네가 앉았으니까 네가 다 치워. 이게 다 군재 때문이야. 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. 얼마나 다정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소희야, 넌 어쩌면 좋니? 제발 예전으로 돌아와. 엄마 마음 아파서 미칠 것 같아.